있다, 여기들. 상당히 이쁩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조그만한 데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쁜 색을 띠고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또 잎이 떨어져서 자색으로 난 것도 있고. 네. 뭐 일반 순인장 같고. 요거는 장미, 향이 나는 장미 허브입니다, 허브. 네, 뭐 그냥 방치해 뒀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겨울에 또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색깔도 이쁘고, 또, 이거는 먼지 밑으로 포도송이처럼 쭉 자라면서 그런 건데, 먼지를 먹었으면 하여튼 이름을 아는 이름이 없어요. 먼지로. 뭐 이제 지맘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알로에 모양 비슷한데, 알로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로에인가? 아무튼 이름 모릅니다. 애기들 뭐 가져온 건데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다육이고. 다 다육인데, 뭐 얘는 또 이렇게 꺾어져 있고, 꽃도 피어 있고, 뭐. 아무튼 뭐, 올 여름에 그 땡빛을 이어서 이 자리에서 났는데,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다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뭐, 물 들어가고 아주 포기가 이뻐요. 아주 이쁘고, 다들. 지금 이제 곧 추워가지고, 뭐, 고추대 같은 건 다 지금 말라서 설이 맞은 것처럼 물러졌는데, 얘들은 아직 탱탱하게 잘 있네요. 이거는 마줄기인데, 마. 열매도 막 달리고, 그랬네. 이쁘죠? 네.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는데, 하여튼 이쁩니다. 이것도 물 탱글하게. 뭐, 여러 종류가 있네, 여러 종류. 이것은 다육이 하뿐이 아니고, 국그릇입니다, 국그릇. 이것도 뭐, 그냥 컵 종류. 이렇게 찌그러지고 빈티지 나는 걸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데, 뭐, 화분을 안 사고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전에 그, 회사할 때 들어온 그 난, 오래된 거죠? 그 화분 이용한 거고. 이것도 화분. 뭐, 이것도 뭐, 구멍이 떨피지 않은, 그냥 도자기 형태인데. 그래도 올여름에 물르지 않고 다 잘 살았습니다. 참 알 수 없네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바람 불고 쓸쓸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쁩니다. 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육이가 밖에 있다가 입동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단풍 들어가지고. 단풍이 아니지? 물 들은 거지? 웬 단풍이래? 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조명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일란가 모르겠네. 와, 이 물든 것 좀 보세요. 이름을 모른다는 거, 내가 이름을 전혀 모른다는 거.
요거는 허브 장미 허브. 어우 냄새 죽인다 이거. 근데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어우 꽃대가 떨어져. 꽃대가 아니지. 어우 냄새 좋아. 장미 냄새 약간 상했어 이거는. 약간 먹은 것 같아. 추위를 약간 먹었고 얘들은 모르겠고. 좋습니다. 색깔 너무너무 좋아요. 얘들은 뭐 우쩔한 상태로 분갈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봄에까지 살아남는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해서 다시 밖에 노지에 내놓고 햇빛을 짱짱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여튼 뭔가 몰라. 개타육이. 아, 작은 다육이도 들어와 있네. 오. 하여튼 뭐 이쁩니다. 아, 여기 제일 이쁘고 색깔이 진짜 이쁘고요. 얘도 자라긴 했는데 이쁩니다. 멋지? 어쨌든 이렇게 밖에 있던 다육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요. 색깔 진짜 이쁘네요. 어동통하게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춥지만 겨울을 나는 걸로. 뽁뽁이로 다 이제 보강을 좀 하고 해서 겨울을 잘 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다육이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뿅.